드려드릴 부분 대표 염지엽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한 지금 한 세 번 이상을 이렇게 비대면 또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희들이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미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논의는 아주 뜨겁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는 어떤 상상 디자인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그래서 상상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미래 도시의 청사진 그 다음에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는데 오늘 특별히 이곳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또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박진 국민의힘 의원님 오시고 또 이광재 여수제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핑크탱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참석해서 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이 사태는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한 사태이고 이것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21세기에 일어날 때에 더 가속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의 화상회의라든가 일 자체가 기존에 했던 일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세기의 패러다임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게는 월라벨을 이야기하던 것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 삶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워크라이프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의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환경도 직장과 주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은 되게 U-shape로 이루어지는 도시 구조 속에서 하루에 1시간 가까운 또는 2시간 가까운 출퇴근 시간에서 시달리고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는 역 U-shape화 돼서 도심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전 세계의 인구들이 이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는 많은 세대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런 다양성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더 아름답고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서울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좋은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주제인 참여도시, 시민참여형 도시개발 관리모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정말 뜻깊고 그 다음에 서울이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웨비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많이 참여해 주신 이 포럼에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SH 공사 김세영 사장입니다. 500명을 수용하는 강당에서 우리가 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이런 게 지난달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질병이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가면은 도시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행태를 지난 한 200년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7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848년에 그 영국에서 퍼블릭 헬스 액트라는 법이 나왔을 때는 콜레라가 굉장히 창궐하던 때입니다. 그 퍼블릭 헬스 액트가 아시는 대로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도시가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고 창문의 크기, 위치, 그다음에 도로의 폭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인 이 스페인 독감이 휩쓸었고 난 후에 그 뉴욕에서 처음 시작했던 조닝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소위 집주 분리라는 개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도시는 어떠한 점프업을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SH에서도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일부는 지금 그걸 현실에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 지금 다섯 번째 미래 도시 포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더 정리하고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도시들, 만들어야 될 주택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주제가 거버넌스입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선언했던 게 SH는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시민을 주주로 생각한다 라는 생각하에 스마트 시민 기업이라는 걸 표방을 했었죠.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 이런 걸 고민할 기회가 별로 없었었는데 서울 시민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뭐냐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SH의 미션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민을 주주로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가 100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주주단이 이제 100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 굉장히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이분들이 온갖 민원을 다 넣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주시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버팀목이 되주시고 그래서 가버넌스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오히려 힘이 되고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이러한 효과를 저희가 톡톡히 누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민 주주단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을 주주로 생각하고 시민 주주기업을 표방한 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형들을 요새는 하고 있어요. 현장 소장에게 보통 기술자들이 이제 현장 소장인데 시민 감시단이 현장 소장의 완장을 차시고 지금 몇몇 현장에서 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동네 여러 민원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뭐 기술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점차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그 SH에 잘 접목을 시켜서 그야말로 시민 주주기업으로 계속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주제인 가버넌스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같은 팬데믹 시대 무엇보다도 지금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고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좌장을 맡아주신 박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축사를 해주신 박진 의원님, 그리고 기재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제를 해주실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 포럼의 방향을 잘 정립해 주시는 염재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5회 SH 미래도시 포럼의 주관을 맡은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오경석입니다. 제5회 포럼의 주제는 시민참여와 도시 거버넌스입니다. 한국기술혁신학회는 과학기술계 현장의 경험과 이론의 조화를 위한 교류와 연구 등을 통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SH공사가 마련해 주신 이번 포럼을 통해 더 중요해지는 시민 참여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도시의 혁신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세계적인 석학 벤저민 비버는
더해져서 시장이 세상을 통치한다 면에서 국가는 지고 도시는 뜨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시들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 역량을 시민이 시장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도시 정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5회 포럼에서 시민 참여의 틀이 되는 시민 참여형 도시 거버넌스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시는 이강재 의원님, 발제를 해주시는 국토연구원 문종호 부원장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시는 뉴욕 주립 버팔로대 박지영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여러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균세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책은 저서 대변동에서 위기는 항상 있어 왔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도시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